Times. 아, 이바네즈 BTB 오연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퍼즈 BTB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멋진 베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게리 윌리스 25주년을 했었잖아요. 얘도 25주년입니다. 아이바네즈 BTB 노드 스트랜드 빅 싱글 픽업이 장착된 모델이고요. 아이바네즈 5현 베이스 BTB 25주년 5현. 그래서 25TH5 이렇게 모델명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BTB 베이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먼저 한번 복습을 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가 BTB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2023년에 했었던 모델들 BTB 865SC 모델이 있었는데 이게 82점. 어? 나비네? 예, 약간 그 비슷하게 생긴 확실히 포대랑은 비슷한 느낌이 좀 있었고요. 네. 3인분 같은 1인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BTB 1835라는 모델은 80점. 똘망똘망한 미들 사운드. 저는 BTB 방탄 베이스. 뛰어난 피지컬 이렇게 드렸고요. BTB 866SC 모델은 81점. 승채 씨는 범고래 베이스. 저는 미친 가성비의 6현. 이건 6현이었어요. 그리고 BTB 605MS 모델. 이건 81.5. 승채 씨는 제5원소. 저는 상상을 넘어서 Beyond the Imagination. 해서 BTI 이렇게 드렸네요. 그리고 아이바네즈 6현 BTB 846V 모델이 81.5. 작은 고추가 맵다. 아이바 초등학교 6학년. 약간 소리가 좀 영한 소리가 나가지고 이런 한 줄평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은 BTB 25주년 기념 모델 1649,000원이고요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눈길을 사로잡죠. 실버 블리자드 매트에서 SLM. 그러니까 왜 블리자드인데 B가 아니냐. SBM을 안 쓰고 블리자드의 L을 이렇게 해서 SLM으로 해놨더라고요. 네. 어쨌든 색상은 실버 블리자드 매트. 아주 멋있는 무늬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여기 살짝 숨어있는 아이바네즈 로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스펙 쭉 살펴보겠습니다. 1649,000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은 114cm, 무게는 3.98kg입니다. 두께는 41mm에 12프레트 뚤레가 90mm고요. 네, 바디는 오크맨 윙이고요. 넥은 5피스예요. 메이플 월넛으로 5피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라파이트 레인포스먼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트러스 로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넥스루 형태로 쫙 내려가 있고 양쪽에 오크메가 붙은 형태인 거죠. 네, 스트링은 다다리오의 NYXL45130SL 모델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트너비 47mm,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금반 지름은 400mm, 스케일 길이는 889mm예요. 프렛은 24프렛에 제로프렛이 따로 있는 모델이네요. 네. 네, 미디엄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픽업은 빅싱글 픽업 세트로 노드 스트랜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컨트롤은 아이바네즈 커스텀 일렉트로닉스 3밴드 EQ에 3웨이 미드 프리퀀시 스위치가 들어가 있죠. 이거는 250, 450, 700입니다. 브릿지는 MR5S 브릿지가 올라가 있어요. 네, 뭐 외관 정말 멋있고요. 한번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자, 네. 자, 네. 자. EQ 다 중립이고요. 네, 중립 상태에서 픽업 두 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강렬합니다. 사운드 뒤에 픽업이야. 어우, 브릿지 픽업 사운드가 뭐 굉장하네요. 그러게요. 좋습니다. 미들 확인해 볼까요? 네, 250다 올리고
네, 기둥뿌리. 450다 내리고. 450다 올리고. 700다 올리고. 700 내리고. 슬랩 들어볼까요? 네. 네, 노드 스트랜드 또 드라이브 톤안 들어볼 수 없죠. 드라이브. 아, 좋아요. 아주 멋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사운드 들어봤고요. 이번엔 반주문 쳐서 들어볼게요. 일단 팝부터 먼저 네.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락을 하나 해봐야 되겠죠? 네. 처음 해보는 반주. 피크 있었으면 쩐쩐쩐쩐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굉장합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승채 씨부터 바로 한주평 드릴게요. 와, 진짜 강력하다. 네, 제 한주평은 앞으로의 25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25주년 고생하셨고요. 네, 저는 BTB잖아요, BTB. 네, 오늘은 뭐 베이스 디자인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Bass to Blizzard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리자드로 가는 베이스 사운드라는 뜻이죠. 네, 실버 블리자드 매트 색상에서 착안을 해서 베이스 투 블리저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컷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 씨 사운드 28, 가성비 17,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 80.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9, 총점 평균 80, 79.5. 아쉽게도 80에 살짝 모자라게, 네, 79.5의 링크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BTV 시리즈가 점수대가 뭐 80, 82, 81, 81.5 뭐 그런 정도거든요. 다 79.5니까 거의 뭐 비슷한 느낌의 점수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러게. 남들 다른 BTV 받는 만큼 잘 받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BTV 705LM으로 갑니다. 705LM. 네, BTV 계속해서 시리즈 이어지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